안녕하십니까, 1위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사슴벌레 장수풍뎅이를 잡아서 키워볼 텐데요. 일단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 어디에 있냐, 해발 400m 600m 참나무가 많은 곳에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현재 참나무가 굉장히 많은 곳, 그리고 해발 500m 정도 되는 곳인데요, 오늘 여기서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를 잡아서 사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오,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수컷 장수풍뎅이. 70. 그럼 이 근방에도 몇 마리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어, 여기 뭐 움직인다. 오, 여기 있다. 찾았습니다. 한 마리 더. 나왔다가 도망가는 거 봐. 붙여, 나와라. 오, 장수풍뎅이. 암컷? 처럼 보이네요. 찾았다, 찾았다. 아, 이제 나오기 시작했네. 장수풍뎅이 암컷. 어휴, 어휴. 그리고, 오, 이거 뭐야? 보여요? 오, 엄청 작은 사슴벌레가 있네. 엄청 작은 사슴벌레가 있어요. 이름 뭐지? 꼬마 사슴벌레인가? 여기도 사슴벌레. 오, 사슴벌레입니다. 오, 떨어졌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사슴벌레. 되게 작다, 사슴벌레 치고는. 어디 보자. 여기 있나? 아, 여기 있다. 우츠! 야, 여기 안에 숨어 있었네. 우와. 여기에 산란을 하려고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꼬마 사슴벌레. 오, 오, 통나무를 드러냈더니 암컷 사슴벌레도, 장수풍뎅이 암컷도 어디서 굴러 떨어졌나보네. 그 때문에 빠졌다. 여기가 산란할 자리였나 보네요. 여기도 있네. 오! 아니, 저기 위에 또 있었나 보네. 아, 이런 썩은 나무 좋아하지. 우차. 오, 뿌리 제법 큰 장수풍뎅이 수컷. 암컷을 많이 잡았는데 수컷도 발견했네요. 이게 원래는 이런 애들이 수액을 좀 차지하려고 나무 위로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